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죠. 월요일날 라이브하고 금요일날 올라가는 기가 막힌 컨텐츠. 자, 처음에 우유탕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불닭볶음 탕면 준비했습니다. 이 메뉴를 쓸고라면에 운영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단은 제가 불닭볶음면을 잘 못 먹어요. 너무 매워. 너무 매워. 매워서 짜증나. 그래서 탕면 국물을 좀 만들어서 넣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불닭볶음 탕면으로 준비를 했고,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. 과연 불닭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닭의 존재는 과연 존재했던 것일까? 내가 닭고기 덩어리라던가 이 매운맛 속에 닭고기 맛을 느껴봤었던 것인가? 의문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의문점을 쓸고라면에서 아예 그냥 시원하게 고퀄리티로다가 닭을 넣어보자 해서 준비했습니다. 1kg짜리 닭 한 마리. 닭고기 찾아봐. 일단 3,000원 후반대였고요. 5개 들어있어요. 불닭볶음면보단 좀 저렴한 게 아닌가.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운 소스 볶음면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, 어디에서 닭이 느껴지지 않아. 성분명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.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? 닭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. 치킨 향 분말, 아우, 치킨 향 분말 들어가네. 어? 특정 성분 함량 및 원산지, 후천 분말 스프 중 닭고기 함량 0.926%. 후천 분말 스프. 여기에 닭고기 함량이 0.926%가 들어있답니다. 일단 500ml의 액상 스프를 넣고 끓이고, 물이 끓으면 면 넣고 5분간 더 끓이고, 불을 끈 다음에 요 후천 분말 스프를 넣는 거란 말이죠. 이 조리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완전 핵 고퀄로다가 불닭볶음탕에 걸맞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추가 재료 고퀄이니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요 정도 엄나무를 추가해서 양기를 더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엄나무라고 이제 백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, 엄나무 백숙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, 요걸 한번 헹궈서 압력솥에다가 엄나무를 슬쩍 넣어주고요. 자, 닭이 통째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굳이 통째로 다 올리진 않을 거예요. 그렇다고 육수를 굳이 나눠서 낼 필요도 없잖아요. 그래서 막상 라면 위에 올라갈 불닭은 요걸로 하죠. 요게 이제 라면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가 있으면은 간지나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렇게 놓고 닭에 엄나무 들어가 있죠. 여기다가 물을 넣어줍니다. 일단 1리터 502번 넣었어요. 1리터 정도 넣었고 불 켜주고요. 매운 거 못 먹는데,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중화시켜서 고기랑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친척하고 먹는 거예요. 그냥 친척하고 그냥 한번 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. 그냥 내일 아침 피똥 싸더라도. 불을 껐습니다. 자, 이제부터 해야 될 거. 김이 빠지기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딱 잡고 이걸 갖다가 찬물로 이 밥솥을 식혀주세요. 그러면 김이 쭉 빠져. 딱 열어보면, 와, 죽는 거지 뭐. 이거 엄나무 닭백숙이 되어버린 것이죠. 자, 그러면 우리 불닭볶음 탕면을 끓여보도록 합시다. 육수 500ml를 부어주고요. 물 500ml에 액상 스프를 넣고 끓입니다. 자, 여기에 우리 아까 준비했던 다리, 자, 라면 넣어줍니다. 5분간 끓여준 다음에 후천 분말 스프. 아, 이거는 그렇게 아직 매운 냄새는 그렇게 안 올라오네. 이게 매운가 보다. 잠깐만, 면이 좀 너무 과하게 익고 있는데 지금 5분 되면 완전 불켰는데요? 여러분, 이거 5분 끓이면 오버될 것 같아요. 그만할게요. 먼저 담고 닭다리 하나 올리고 두 번째 닭다리 이렇게 딱 올려주면, 닭고기가 이 정도면 보여야 불닭볶음탕이라고 할 수 있죠. 그죠? 다 후첨을 했으니까 수프가 좀 잘 섞일 수 있게 좀 비벼. 국물에 퍼져. 섞어.
완료. 자,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아 진짜 가든에서 잘하는 닭도리탕집 국물 맛이 나요. 아 진짜. 와, 그렇게 안 매운데? 와, 육수가 오지잖아. 여러분, 육수가 이 육수로다가 끓였으니, 닭이랑 엄나 무려갖고 이걸 끓였으니, 불닭보다 안 매워. 불닭은 말도 안 돼요. 전 불닭 한 숟갈 먹으면 난리 나요. 와, 이렇게 닭도리탕이 엄청 쉽게 되는 거잖아, 지금. 아니, 진짜 거짓말 안 하고, 요거 두 봉지 해갖고, 닭 한 마리 갖고 섞어서 끓이면은 진짜 괜찮은 집 닭도리탕 맛이 난다니까? 아, 얼큰하니 맛있네. 육수가 약간 덜 맵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육수가 이제 고소하고 진한 맛이 있는 육수니까. 닭 부드러운가 봐. 와, 기가 막히네. 우육탕 쓸고보다 맛있냐고? 전 닭 좋아하잖아요. 개인적으로 우육탕면은 조금 소고기라면도 많이 끓여 먹어봤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갔었는데, 와, 이거는 예측을 못했네. 그냥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그냥 닭도리탕이에요. 그냥 닭도리탕에 면사리 넣은 느낌이에요. 닭고기가 너무 연해갖고 딱 들고 제끼면 그냥 뼈만 빠지는 정도. 닭고기 한불타기. 와, 와, 국물 진짜 괜찮다. 와, 아무래도 불닭볶음면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간이 세거든요? 좀 진하거든요? 닭 한 마리 다 넣고 물 700ml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면부터 먼저 건져 먹는다면. 와, 국물 여기다 밥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. 아, 얼큰한 거 난리 나네 진짜. 와, 간만에 어마어마한데 진짜. 여기 더 넣는다면 양파, 고구마. 전 닭도리탕 감자도 맛있지만 고구마 좋아하거든요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 몸보신 것 같아. 자, 다음 주 쓸고라면 주제는요? 감자면.